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니입니다. 오늘은 로즈마리와 라벤더 만들어 볼게요. 로즈마리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아웃라인 스티치로 줄기를 만들어 주세요. 다 만들어 주었으면 잎을 만들어 볼 거예요.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놓아 주었어요. 만들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잎의 가장 아랫부분인 줄기와 맞닿아 있는 부분에서 바늘을 빼줍니다. 직선으로 잎 제일 윗부분에 찔러주세요. 이렇게 직선의 스티치를 스트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래에 아까 나왔던 곳에서 다시 빼줍니다. 위쪽에 놓은 스티치 옆으로 보이는 도안선에 맞춰 찔러줍니다. 이 실을 방향에 맞춰 살짝 자리를 잡아주면서 실을 빼주면 살짝 동그란 잎 모양이 나옵니다. 모든 잎이 같은 방법이에요. 이제 라벤더를 수놓아 볼게요. 줄기는 똑같이 아웃라인 스티치입니다. 놓아볼게요. 아까 만들었던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대각선으로 연속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일 끝에서 바늘을 빼주고 잎의 모양에 맞춰 대각선으로 한 땀 놔줍니다.
그리고 도안을 따라 놓은 스티치 옆으로 촘촘하게 계속해서 만들어주세요. 새틴 스티치입니다. 줄기에 닿을 때까지 만들어주면 됩니다. 라벤더 꽃은 어려워서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제일 굵은 바늘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블리온 스티치입니다. 입체감이 살아있지만 조금 어려운 스티치예요. 만들고 싶은 길이의 한쪽 끝에서 바늘을 빼줍니다. 반대쪽 끝을 찌르고 바로 처음 자리로 바늘의 반만 빼주세요. 바늘 옆에 있는 실을 바늘에 차곡차곡 감아줍니다. 감겨있는 실을 풀리지 않게 살짝만 잡아주고 바늘을 쭉 빼주세요. 반대쪽으로 당겨주면서 정리해줍니다. 어려워서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블리온 스티치가 어려운 분들은 레이지데이지 스티치로 만들어주세요. 똑같이 4겹 사용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만들고 싶은 선의 아래쪽인 줄기 쪽에서 바늘을 빼줍니다. 나온 자리를 다시 찌르고 만들고 싶은 길이만큼 바늘을 반만 찔러주세요. 선 위에 남아있는 실이 고리처럼 있을 거예요. 바늘에 고리를 걸어주고 바늘을 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요. 고리에 바로 위를 찔러서 고정해주세요. 레이지데이지 스티치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허브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렵더라도 천천히 하나씩 만들다 보면 어느새 완성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